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아우, 이 새끼. 이렇게 예뻐서 이렇게 순둥이 누가 그랬어? 아, 이거. 아, 너무 잘 마실게. 나는 내가 또 쫓을게. 아, 새끼. 밑에 숨어 있었네. 안녕. 이거 발톱깎이라고. 안녕. 다음에 와서 공부해 줄게. Yeah, 네 꼬리 멋지네. 아이고, 니는 와그라고 했노? 응? 아, 무서워. 괜찮아. 경계를 안 해. 아니야. 털이 있는 거 같아. 털 가려서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있어. 여기 주는 티셔츠를. 봐봐. 여기서 맘마 마음대로 먹어. 이제 친구들, 여기 친구들은 다 착하네. 지금 냄새와 관심 가지. 얘만 놓으면 저거 왔다 갈 수 있으니까 한 마리 더 우린 거야. 야, 얘 크네. 우리 집 애보다 작지. 우리 집 한 마리 새끼. 같이 있던 애기들? 같이 있던 언니? 어, 같이 있던 언니. 싸우면 진짜 싸우는지. 이제 너는 바로 싸우나? 자리 잡잖아. 싸우면 돼. 애들이. 아이고, 조심스럽네. 그러니까 쟤는 뭐 박스 안에 자리 잡잖아. 조심스러워. 아니,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아니, 어릴 때 그런데 허락을 안 하잖아. 원래 이렇게 학교 시키면 바로 허락을 해버려. 걔도 네 얼굴 보던 애라서 그지? 그 옆으로 가네. 있으니까. 응, 그 옆으로 가네. 여기 맘마 있어, 맘마. 이따 간식을 한번 줘버려야 돼. 어, 내 맘마 먹고 싶단다. 어, 할 수 있어. 내려와. 어, 여기 두 마리 있는데 옆에 같이 앉아 그러잖아. 새로 왔는데 여기 밑에 들어가서 새 두 마리 옆에 엉덩이 붙이고 앉잖아. 그러니까 저쪽에서 너무 힘든 삶을 살았던 거야 얘는. 편안하게 그림도 하고. 애기야 있네. 애기 이제 6개월? 7개월? 친구야, 친구, 동생, 아가. 얘랑 똑같이 생긴 애가 지나갔네. 얘는 신났어. 여기 왔다 이렇게 신났어.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 살피고.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길을 못 펴고 있었거든, 기스라고.